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에 상승 예상되는 종목 화면으로 업종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바이든발 훈풍 2차 전지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바이든발 훈풍으로 일단 그 전날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고 네. 또 간밤에는 반도체 쪽까지 간밤에 네. 이야기가 많았는데 2차 전지주 계속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면은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쇼크를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폭스바겐 쇼크가 악재고 그럼 이 악재가 거치게 되고 악재가 거친 그 상황 속에서 바이든발 훈풍이 호재로 좀 작용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악재도 없을 뿐더러 아시다시피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렇게 악재로 작용했었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악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악재는 영원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어떤 이슈든 호재든 악재든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된다라면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어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자리 문제, 소득 문제 이런 부분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어쨌든 전형적인 어떤 SOC 투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IT 쪽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도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호재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미국 부양책 중에서 전기차에만 1,740억 달러라는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책 효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로존의 배출가스 규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밀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커졌던 것처럼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책 수혜를 보게 된다면은 너무나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6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확대를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적어도 3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자국 내 생산되는 전기차의 최대 캐파가 200만 대예요. 그러면 네. 100만 대 정도 추가 증산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추가 100만 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기업이 아닌 자국 내 기업에 우선 배정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 미국 자국 내에서 제조 능력을 강화를 하고 미국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100만 대가 미국 자국 내 포드라든지 GM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LG 지금은 아직 분사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기보다는 LG 화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LG 화학이 지금 GM의 생산 그 2차 전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아시다시피 포드와 그리고 폭스바겐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또 생산 능력이 제고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 배터리에 대한 수혜가 한국 업체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국에 한 50% 의존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과 조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한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미국 쪽에 그 일본 파나소닉이 2차 전지 공장이 있는데 지금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37기가와트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량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테슬라 외에 어떤 GM이라든지 포드 쪽 갈 물량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한국 업체들의 어떤 수혜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계속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업체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호재가 폭스바겐 쇼크를 뒤집을 만한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저는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좀 LG 화학 쪽으로 하면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아직 전고체 배터리를 가기 전에 여전히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리튬 관련 종목은 아시다시피 포스코 케미칼, 아시다시피 그 리튬 강산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본다면 포스코 캠텍이란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거기서 대장은 포스코 케미칼, 이쪽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튬 이온을 품을 수 있는 양극재 쪽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또 그 정책의 시행에 따라서 정말 뭐 돈을 여기에 쏟아붓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환경 규제 크레딧.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또 미국 내 생산량이 지금 보급되어야 하는 양보다 더 적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도 좀 GM과 포드 쪽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들 좀 전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투자 계획들 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들입니다. 전통 SOC뿐만 아니라 배터리는 친환경, 반도체는 디지털, 그리고 앞으로는 또 뭡니까? 보건, 그리고 부진한 교육까지 이 부분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 미국 국채금리 정점 가능성 금융업종 꼽아주셨는데요. 앞서서 우리 또 전략을 세워주신 김영재 영업이사와는 약간은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의 성격이 틀리듯이 전망도 아마 다 틀릴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2차 전지하고 금융을 이렇게 반대로 꼽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엔 순환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시장 분위기가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그러니까 지난밤 미국 증시부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양상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은 국채금리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를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나스닥 기술주 약세였잖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 국채금리 수혜가 되는 보험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철강, 화학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해운까지 강세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순환매가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뭐 건설, 철강 이런 쪽에 힘이 좀 빠지고 IT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또 순환매가 발생되면서 그쪽으로 매기가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채금리 이슈가 영원히 또 작용이 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순환매 현상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주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 측면이지 앞으로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쨌든 금융주가 상승했었던 원동력은 국채금리 상승이거든요. 그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좀 선반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시적으로나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주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리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락업종을 좀 꼽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미국 SLR 연장 중단 발표. 그때 당시가 미국 국채금리에 정점을 형성하는 이벤트였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때 당시에 또 그런 연장 조치가 만료가 되게 되면서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국채를 좀 많이 팔았어요. 그럼 국채를 팔게 되면 당연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이 분명히 됐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꾸준히 계속 매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중 조절을 위해 놨던 매도가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SLR 같은 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곡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돼 인플레 유발이 된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도 이거는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금융주에 대해서 하락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아마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LG화학입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LG화학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GM의 독점적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GM의 생각합니다. GM의 독점 공급 기업이군요, LG화학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미시간주에 5기가와트의 그 GM 쪽으로 공급하는 2차 전지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 2023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23년에 또 오하이오주에 있는 30기가와트 공장이 또 돌아갈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GM과 합작을 해서 테네시주에 또 합작법인 공장을 좀 만들 예정인데 합치게 되면 62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62기가와트가 GM과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GM적으로 독점이 공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상승업종에서 충분히 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2차 전기차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것이고 이 전기차는 자국 내 기업들의 우선 구매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포드는 SK이노베이션, GM은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지금 LG화학 이쪽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LG화학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보다는 좀 LG화학 쪽으로 좀 손을 들어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91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일단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8만 원 정도 설정을 했는데 일단은 뭐 손절가보다는 목표가 쪽으로 우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목표가는 91만 원 정도 설정을 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IT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뭐 100만 원 돌파도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긍정적인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ITC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LG배터리 특허 침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래도 이 소송의 승기를 여전히 LG화학이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장 바이든발 인프라 투자 계획 훈풍으로 2차 전지주 상승 예상해 주셨습니다. 미국이 2026년까지 전기차 비중 25%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단기 정점 가능성에 따라서 하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 GM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LG화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